강좌를 안 냅니다. 뭐 새로운 강좌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이전 에피소드에서 총급 2년차 Git and GitHub을 공부했었잖아요. 거기에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급 2년차 수업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Git, Think Like Git, 요 우리 공부했었죠, 그죠? 그다음에 Always Git Tutorial. Think Like Git 우리 했나? 했던 것도 같고 안 했던 것도 같은데 Always Git Tutorial은 우리가 수업을 끝냈어요, 그죠? 여기에 중급 2년차 수업입니다. 이거 제목은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였느냐 하니까 Always Git Tutorial이라고 이름 붙인 게 아니라 Git and GitHub라고 이름 붙였죠. Git and GitHub. 교재가 Always Git Tutorial. Always Git Tutorial. 했었고. 그리고 Think Like Git 요거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도 같고 안 했던 것도 같은데 요거는 뭐 딱히 필요할 것 같지 않네요. 일단 뭐 지워놓겠습니다. 왜냐니까 여기 위에 있는 Always Git Tutorial과 요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굳이 두 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워버리고 손이 많이 가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중급 2년차에 우리 Git과 GitHub 한 다음에 연속적으로 중등 3, 4년차 수업을 해서 Git Internal과 Professional Git 이두 개를 진행을 합니다. 지금부터 진행을 해요. Git Internal 에피소드가 대략 제가 보기에 한 10개 정도? 10개 남짓 정도 할 것이고 그리고 교재는 pipcode git internals에서 구글링 하시면은 여기에 나와요. 구글링 하시면은 pipcode git internal이라고 PDF 파일 있죠? 요거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pipcode git PDF. 뭐 소스 코드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뭐 일단 소스 코드는 딱히 뭐 필요할까진 않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교재는 professional git입니다. professional git은 요게 professional git이고 교재 이게 483페이지니까 꽤 두꺼운 책이에요. 그 500페이지짜리 이 책입니다. 요 프로페셔널 깃. 요게 두 번째 교재입니다. 그래서 나눠서 그래서 51번부터 60번 정도가 요거 요걸로 하고 에피소드입니다. 51번부터 60번 그리고 61번부터 100번까지 61번부터 100번까지를 프로페셔널 깃 요걸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번 수업은 중등 3, 4년 차니까 어드밴스드인데 학습 목표는 Understanding Git Under the Hood. Git이 실제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그럼 왜 이걸 깊이 있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Git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유. 왜 Git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데 Git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그러니까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Git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ollaborate입니다. With other developers. 이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Git을 좀 완전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과 협업이 불가능해요.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자기 혼자 개발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체계적인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Git을 잘 모르면서 개발한다는 사람들은 글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현업 개발자들은 Git을 아주 다잘 다룹니다. 예외 없이. 그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우리 목표도 있습니다. 다른 목표는 Git이 우리 팀 주피터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죠. 대표적인 게 전자유권이잖아요. 요건. 전자유권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듈들이 들어갑니다. 표준은행, 뭐 표준화폐, 표준 물류, 교통 물류. 왜 표준이라고 이름 붙였는지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무도 표준이라고 그러지 않는데 혼자 표준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진 않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표준 의료, 표준 뭐 교육, 인프라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표준, 표준 도청도 있고 표준 시청도 있겠죠. 그래서 표준 도청, 시청,
읍면동 사무소, 읍면동 사무소 또 있고 또 표준 국세청, 국세청, 표준 특허청 뭐 등등등 뭐 표준 경찰청도 있을 수가 있고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표준 검찰청도 있을 수가 있죠. 표준 감사원도 있을 수가 있고 왜 표준이라고 하는지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것, 전자에크는 코딩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형식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세계 198개국 모두에 적용 가능한 법령 모형을 만드는 법령 모델, 그죠? General Purpose System. 굳이 한국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한국에 딱 맞게끔 한국의 읍면동 사무소에 딱 맞게끔 시스템을 구성한다면 그거는 한국만 쓸 수가 있잖아요. 미국의 카운티라든가 뭐 일본의 무슨 현이나 뭐 등등에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중국어는 우리의 읍면동을 샤오치라 그래요. 샤오치. 중국의 샤오치에 적용하거나 뭐 미국의 카운티에 적용하거나 한국의 읍면동에 적용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읍면동 사무소를 코딩하더라도 모든에 적용 가능한 법령 모델로서 읍면동 사무소를 코딩을 해야 됩니다. 쉬운 일 같지도 않고 또 어려운 일 같지도 않아요. 마찬가지 국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국세청이 아니라 어느 국가든 적용할 수 있는 국세청, 법령 국세청을 코딩한단 말이죠. 그런데 법령 국세청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거는 어느 국가도 바로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느 국가도 그냥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localization 과정을 거쳐야지 쓸 수가 있는 거죠. localization 다음에 뭐 한국이면 한국, 뭐 중국이면 중국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스템을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은 쓸 수가 없고 각국이 자국의 법과 문화와 관습과 그런 재반 인프라, 통신 인프라라든가 뭐 기타 인프라 수준에 맞게끔 수정해서 커스터마이제이션 한 다음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표준으로 붙인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라고 붙일까? 뭐 기준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냥 표준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냥 표준은행이 아니라 이러한 의미가 있고 그러한 개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표준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화폐가 아니라 우리가 화폐의 전자화폐의 모형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각국 화폐라고 하는 것, 화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각국이 이용하는 화폐는 다 공통적인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치의 척도, 뭐 재산의 뭐 축적 수단, 그리고 뭐 거래의 매개 수단, 경제적 정책을 투과하기 위한 수단 등등의 화폐의 기능과 용도죠. 이거는 국가에 상관없는 모든 국가에 다 적용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개념과 기능을 구현한 화폐죠. 그게 표준화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실제 우리 한국에서 뭐 전자화폐로 쓰고 싶다. 그러면 한국의 법과 제도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쓸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것이 이러한 모듈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전자여권이고 이 전자여권을 코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도구, 전자여권 코딩의 주요 도구라고 할까요? 주요 도구라고 한다면 첫째는 펑셔널 패러다임, 펑셔널 랭귀지라기보다는 펑셔널 코딩 패러다임을 이용하고, 그죠? 이것도 도구죠. 두 번째는 머신러닝을 많이 쓸 겁니다. 머신러닝 쓸 것이고 세 번째가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죠. 블록체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오픈에시라고 하는 블록체인인데 이 오픈에시든 뭐든 모든 블록체인의 원형이 바로 깃이란 말이에요. 깃은 비트코인 같은 뭐 이스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뭐 별의별 블록체인 기술들이 다 있죠. 오픈에시도 그 중에 하나인데 어떤 블록체인 기술이든 그 원형은 깃입니다. 그만큼 깃은 방대해요. 깃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아주 일부만 딱 떼서 상품화한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에요. 깃은 굉장히 범용 도구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기술, 그러니까 펑셔널 코딩 패러다임과 머신러닝과 그리고 오픈에시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에서 오픈에시 블록체인 기술의 원형, 이게 바로 깃이라는 거죠. 체인 스펠링 어떻게 되나요?
자, 됐죠? 그래서 학습 목표는 understanding it under the hood에서 kit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것이고,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두 가지 목표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혹시 팀 GPT의 프로젝트에나 전혀 관심이 없다. 전자제품 코딩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군가와 같이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은 킷을 아주 잘 다뤄야 됩니다. 대충 잘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다뤄야 돼요. 대충 다루게 되면은 그건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아주 잘 다루기 위해서는 킷이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지금부터 대략 50회에 걸쳐서 진행하는 수업입니다.